엄마표 잠순의 영어와 영어 귀뚫기를 집에서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지병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인터뷰한 이번 3월 6학년이 되는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 엄마표 영어를 한이 아이들 영어 성적은 몇 점을 맞았을까요? 이번에 6학년이 되어서 영어 시험을 봤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성적표를 공개하고 싶었는데 성적표가 초등학교에서 나오진 않아서 그냥 점수만 알려주셨는데요. 이렇게 학원 한번 다닌 적 없어요. 단어 문법 공부 한적 없어요. 딱 2년 7개월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 제 재생 목록에 보면 엄마표 영어, 잠순의 영어 이 영상들을 다 보고 그대로 하셨다고 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 분은 여기 가서 보시고요. 밑에 링크도 걸어드릴게요. 클릭해서 영상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엄마표 영어 갈등하고 계신가요? 엄마표 영어 한 아이들은 영어로 놀던데, 영어가 가장 쉽다고 하던데, 그런데 내가 과연 우리 애들을 꾸준히 해줄 수 있을까 걱정되시죠? 우리 아이들만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도 걱정이 되시죠? 특별한 아이들에게만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의심도 되시죠? 하지만 아이들이 귀가 잘 들려서 한국말로 듣고 말하는 게 가능한 아이들은 무조건 되고요. 인지 발달 과정이 평범한 아이라면 한국말 잘한 것처럼 영어도 무조건 됩니다. 이 방법으로 하시면요. 이 엄마표 영어, 이신혜 씨의 잠순의 영어 방법으로 하신다면요. 한국말도 빨리 터진 아이, 한국말도 늦게 터진 아이. 이두 파트 아이들 결국 모두 한국말을 잘 듣고 말하게 되죠. 그리고 듣고 말하기가 잘 되면 읽고 쓰기도 당연히 노력한 만큼 따라오게 되고요. 엄마가 영어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들 엄마표 영어 시작했을 때 영어 초보였거든요. 지금은 귀가 뚫렸지만요. 영어 못하는 엄마가 엄마표 영어에 더 유리한 이유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꾸준히 아이들에게 잘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엄마표 영어를 꾸준히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미래에 영어를 쓰는 모든 곳에서 빛을 발할 거예요. 이 세계는 점점 더 가까이, 점점 더 많이 빠르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얻을 수 있는데 세계 공통 언어를 알게 되면 내 전공 분야에서 더 넓게 습득이 가능할 뿐더러 내 일자리가 내가 하고 싶은 전공 분야를 전 세계에서 펼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라에서. 영어는 전 세계 공통 언어이니까요. 아이의 미래에 큰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 역할을 지금 엄마가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엄마표 이신혜 씨의 잠순의 영어 주저하고 계시다면 아이들 시작해 주세요. 우선 듣고 말하기가 되고 읽기가 쉬워지고 쓰기도 말하는 만큼 따라오게 되니까요. 그리고 해석하지 않고 읽기를 하면서 저절로 이해가 되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푸는데도 시간적으로 아주 유리하게 되고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그냥 공부로 한 아이들보다 차원이 다르게 영어를 받아들이게 되고 시험에 유리하게 되죠. 제 재생 목록에 잠순의 영어, 엄마표 영어 이 재생 목록에 있는 이 영상들만 보고 그대로 다 하시면 돼요. 잘 모르겠는 부분은 반복해서 보세요. 또 성인 영어 귀뚫기는 제 여기 잠순의 영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영상들을 다 보시고 제대로 알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이 영상을 보면서 내 마음대로 방법을 단정 짓지 말고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공부가 아니고 습득이다 보니까 좀 말이 생소할 수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씩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내 고정관념을 버리고 또한번 들어보세요. 좀 황당한 부분이 있긴 있죠. 무자막으로 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한글자막으로, 하라는 거야? 황당한 영어자막으로.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잘 들으시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시작하시면 조금 하시는데 수월하게 내 마인드를 바로 잡고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튜브이다 보니까 이 영어 귀뚫기에 반복되는 사항들이 조금 많아요. 영상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성인 영어 귀뚫기를 시간을 아껴서 중요한 사항들만 콕 집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강의를 밑에 걸어 드릴 테니까 이 클래스 U와 클래스 101이 영상 강의들 중한 가지만 보시면 되고요. 적은 돈을 들여서 시간을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만 보시고요. 하지만 유튜브에도 다 있으니까 좀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반복되는 사항이 있어도
다 중요한 사항들이니까 중요한 사항을 반복하겠죠?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반복해서 만들었으니까 좀 보셔서 정확히 알고 숙지하고 시작하세요. 오늘도 엄마표 영어 귀뚫기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본인이 혼자 하기 너무 외롭고 힘드시면 주변 카페에 오셔서 의견도 나누시고, 어려운 사항 있으면 도움도 청하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꾹!